안녕하세요. 안산의 약수함 담비보살입니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알림. 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요즘에 이제 트로트 가수 중에 태권도를 하시는 네. 가수가 있어요. 네. 나태주. 나태주. 네. 사주 한번 제가 부탁드릴 건데 예. 가능하시죠? 네.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1990년 12월 21일생입니다. 말띠고요. 12월 21일생. 11일. 21일. 네. 나태주 씨는 역마살이 굉장히 강해요.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역마살이 많이 강해서 이분은 국내에서도 동서남북 움직이지만 해외로도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런 이런 사주들은 역마살이 아주 강한 분들은 굉장히 움직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요.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남자다운 성격이에요. 재주도 많고 사주상 보면 관절이 안 좋아요. 30세 중반 정도 되면 아마 척추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몸 많이 쓰는 거를 조금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는 조금 관절이 조금 손상이 온다라고 이렇게 사주에 나와 있어요. 척추나 척추하면 디스크 그리고 고관절, 무릎 관절 이거를 조금 평상시에 좀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지금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관절 조심하시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영상 보실 나태주 씨께 네. 관절 조심하시라고. 지금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막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팔팔하고 몸이 가볍고 막 좋잖아요. 30대 중반에 디스크라든가 고관절, 무릎관절 이런 관절을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사고수가 보여요. 사고수로 인해서 관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몸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나태주 씨 화이팅! 7월의 운세입니다. 7월의 운세에는 12수가 있으니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 내가 웃으면 그 12수는 금방 승화가 돼서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12수가 있어도 좀 내가 조금 참고 누르고 지나가시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12수가 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서 태클을 걸게 되면 이게 큰 사건이 돼버려요. 관제수가 낀다든가 이렇게 큰 일이 돼버리니까 조금 나쁜 일이 있어도 조금 참고 지나가시고 내가 다 용서하시면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승화가 됩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8월은 이렇게 지인을 만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달이에요. 내가 의도치 않게 좋은 분을 만나서 동서남북 많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그 지인의 덕을 많이 보는 달이죠. 그리고 9월의 운세입니다. 그 겨울잠을 자야 하니 겨울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몸에 그 먹이를 유축을 시켜놔야 돼요. 먹이 사냥할 수 있을 때 지금 충분히 움직여서 먹이 사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비축을 해 주셔야 합니다.